볼 때 아들은 윤리주도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재밌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분위기를 바꿔봐요. 아니, 나중에 저거 진짜로. 진짜로. 지금 저거 할까요? 네? 지금 저거 할까요? 예? 네? 할 수 있다고? 오! 네? 지금도 할 수 있다고요? 아, 웃기는 거 좀 잘할 수 있어요. 웃기는 거 좀 잘할 수 있어요. 아,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이 웃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아버님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아, 그래,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한 번이라도 웃게 만들지 못한 사람이 뭘 어디 가서 그럼. 다른 사람을 웃게 근데 만들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보세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드님에게. 글쎄, 우리 둘째 재동이가 물론 어렸을 때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있는지 아빠가 잘 기억은 안 나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큰 거지가 있으면은 먼저 마음을 풀고 아빠가 잘못해서 또 용서해줘라.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속상해라.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 뭔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좀 그 아버지가 얼마나 10년 동안 좀 되게 답답했을까라는 감정이 옆에서 계속 느껴져서 그래요. 그게 좀 슬펐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들도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버지, 진짜 저 이렇게 고민인지 잘 몰랐고 저도 솔직히 지금 나이값 잘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진짜 좀 잘 안 돼가지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오면은 인사도 잘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 될게요. 식사? 예, 식사도 예 쩝쩝 안 되시면 같이 할게요. 쩝쩝 안 되시면 같이 할게요. 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아버님 한번 안아주세요. 아들이랑 한번. 예, 이런 계기가 있어야. 예, 나오세요. 예. 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드려.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아들, 안아다. 뭐 안아줘, 아버지 안아야지. 야, 아버지도 어머니를 와. 네가 뭐 들어줘. 아들이 안아들어야지. 아유. 야, 어떻게 들으려고? 야, 어떻게 들으려고? 야, 어떻게 들으려고? 기술을 쓰네, 기술을. 아.